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디렉터 전재 로스트아크 디렉터 전재학입니다. 지난주에는 스타일북, 로아톡, 영지 등 여러가지 커뮤니티 기능들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스타일북 출시 후 굉장히 이쁘고 멋진 커마들부터 창의력이 돋보이는 커마까지 다행히 새로운 커뮤니티 기능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에키로다가 출시된 지 언더 4주가 지났다. 출시 당일부터 굉장히 많은 모험가들께서 에키드나 레이드에 도전해줬다. 그리고 하드 난이도 기준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주간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별도로 이 게임 피로도 지수가 높아진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 카밀 통해 높아진 피로도가 에키드나에 더해지며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 두 개의 관문으로 이제 구성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볼다이크 때 4관문, 카멘에서 4관문 하면서 이제 전투 난이도도 그렇고 피로도도 그렇고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에키드나 레이드 때는 이제는 조금 더 템포를 좀 완급 조절을 해야겠다, 피로도 조절을 좀 해야겠다 생각해서 2관문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피로소 상승을 우려해서 에키드나 2개 관문으로 출시하기는 했는데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서는 카멘 파밍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나 새로운 기믹과 패턴을 학습하고 숙련되기까지 요구되는 시간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해. 에키드나 자체가 조금 가벼울지언정 에키드나 가려면 카멘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곧이어 출시된 베이모스까지 더해질 상황을 고려해보면은 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키드나 레이드 난이도 조정이 들어갈 예정이다. 3월 6일? 다음 주네? 이용은 그냥 뭐 패치하면 다음 주네 그냥. 에키드나 레이드 요구되는 성장 요구치에서 체력을 낮춘다. 사망률이 높거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일부 패턴과 기믹을 조정한다. EU 콘텐츠에 대한 난이도 조정이 진행되는 부분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 좋은 패치네요. 우선 새로운 엔드 컨텐츠 에픽 레이드 베이모스는 3월 27일 마지막이네. 입장 레벨 1640이야? 야 이거 베이모스 난이도 쉽지는 않겠네. 1640으로 깔아버리는 거 보면은. 아 이거 근데 방송하는 입장에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1640 레이드로 나와버리면은 아 이게 시청률이 별로 안 좋은데. 왜냐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이거 1640은요 이거 진짜 극엔드 컨텐츠거든요? 무기 초월이 나와? 상의보다 어지러울 것 같은데? 어? 무기 초월을 완료한 이후 남는 재료는 엘릭서를 포함한 각종 재료나 보상으로. 베이모스 전투에 있어서는 폭풍우에 관련된 스킬과 패턴들이 등장하게 되며 16인 레이드에 걸맞는 공략 방식으로 새로운 재미를 드리기 위해 거대 보스를 순차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전투 시스템. 뭐 근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잘 만들긴 했나 보다. 베이모스가 16인 레이드 에픽 레이드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거대한 보스를 쓰러뜨리는 경험은 MMORPG의 로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이슈트르가 어떤 거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로 16인 레이드를 정말 자신 있고요. 아마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픽 레이드는 어비스 레이드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비스 레이드의 상위 버전? 약간 이렇게 봐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에픽 레이드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뵙게 될 베이모스에 많은 관심 부탁준다. 두근두근하네. 이거 사람 모으는 게 좀 일이겠는데? 이거 실행 어떻게 모으지 이거? 각자 한 명 섭외가 맞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수아 야 이거 원재씨 이거 원재씨 레벨이야. 와 씨 딱호네? 상제? 아니 뭐 상제는 뭐 레벨만 태면 되지. 무슨 야 1640 서포트한테 상제 좀 아쉽네요 할 수 있어? 그냥 1640인 걸로 감사합니다 지 그냥. 님들 생각은 어때요? 아니 근데 방송 16명은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진행이 약간 성격 검증된 시청자분들 한 분씩 모셔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근데 아직 이야기는 안 해봤어 망령에.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각 파티 시참 자주 하시던 분들 해가지고 가는 게 제일 안전빵일 듯? 다른 방송인 팟과 합치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오디오나 그런 것 때문에 요상해질 수도 있다는 것도 납득 가능. 사실 오디오 겹치는 거는 둘째 치고 스케줄을 못 맞춰요. 스케줄이 우리 망령회도 8명 시간 맞추기가 빡센데 16명 방송인이면 이건 사실 첫 주 차에는 당연히 시간을 다 빼겠지. 근데 2주차부터는 말이 안 돼. 출발 못해요 그거. 아니 마이크 안 켠 시청자. 아니야 시청자분들 오셔서 마이크 켜는 것도 상관없어. 어차피 뭐 와가지고 마이크를 막 하시겠냐. 원재 씨는 본인 죽을 때 말이 많아지는 스타일이긴 해. 아니 뭐 근데 야 좀 걱정 반 기대 반이다 난 진짜 솔직히. 아니 뭐 재학이 형이 저 정도로 말하는데 수박 기대가 아예 안 되진 않거든?
아니, 확실히 보는 맛이나 레이드 재미 같은 거는 정말 기대가 돼. 좋다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 나는 진짜 딱 하나 걱정인 게 사람 걱정이다. 사람 걱정. 되었네. 내가 나이가 처먹어가지고 너무 걱정이 많은 건가? 난 지금까지 막 여러 명서 하는 레이드를 정말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레이드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사람이 문제였어. 사람이 막 누구 갑자기 막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막 이어서 다 가버리고 막 약속 다 해놓고 시간 다 잡았는데 막 갑자기 전날 아 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래버리면은 갑자기 뭐 여자친구 왔다 뭐 빨래가 다 됐다 지금 안 놀면은 뭐가 어쩐다 저쩐다 막 강아지 밥 줘야 된다 고양이 밥 줘야 된다 막 아 물론 이제 뭐 어떤 몸에 건강에 이슈가 있어서 먹어야 되는 사람 제외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피곤하긴 하지. 나는 옛날에 테라 30인 레이드 할 때만 해도 흡연자는 통제했음. 그건 해야 돼. 자기 그냥 담배 핀다고 나머지가 막 10분 20분 기다릴 수는 없잖아. 대형 레이드 할 때는 웬만하면은 다 같이 이동하는 게 맞아. 다 같이 화장실을 가도 다 같이 담배를 펴도 다 같이. 저 담배 좀요 하면 하는 순간 16인 레이드 기준으로 15명이 지 담배 피는 거 기다려야 돼. 나 이 그건 매너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다 같이 딱딱딱 뭐 한 시간에 한 번 딱 하고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피던가. 길드 레이드 30명 가면 애 아빠가 10명은 있어서 그냥 한 명씩 사라졌음. 다들 그러려니 함. 아 근데 이제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나도 옛날에 발찬힐 퍼클 할 때 그때 애 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레이드 돌다가 분유통 엎었는데도 그냥 하셨거든. 기억나네. 그 인파님 아직도 게임 잘하고 계시나?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런 거는 공대장이 완장 차고 약간 완장질 하는 게 맞아. 왜냐면은 공대장이 욕 먹을지언정 그렇게 욕 처먹으면서까지 막 사람들 강하게 통제 안 하면은 공대가 터져버리니까.